안녕하세요, 김명진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디스커션할 내용은 탈환국 8편으로 북미 이민자 연금 관리 방법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연금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고, 특히 제주 거주지가 캐나다다 보니까 좀 캐나다 쪽으로 집중돼 있는 것 양해 바랍니다. 그러나 미국 그 연금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이제 오하이오에 2년 동안 이제 관리자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좀 여러 가지 그 시뮬레이션을 축적을 했기 때문에 또 미국에 대해서도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또 미국 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쪽 그 나라의 그 제도가 간략하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그 케이스를 바탕으로 많은 또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캐나다 물론 세금 많이 떼는 나라입니다. 미국보다 많이 떼고요. 한 대략 한 10만 불 정도 기준으로 한 7%에서 8% 정도 많이 띱니다. 그렇지만 캐나다는 이제 의료 비용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미국과 비교했을 때좀 리스크가 적고 세금은 페이check마다 많이 떼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이제 세금이나 공공복지에 많이 이제 치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은 미국과의 캐나다의 그 세율 차이는 크게 뭐 많이 벌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봤을 때 물론 캐나다가 세금 많이 떼는 나라는 맞습니다. 하지만 뭐 물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프라 등을 생각을 했을 때 캐나다 세금 많이 떼는 나라 맞고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과의 그 갭이 그렇게 아주 뭐 크지는 않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또 한국과 이제 미국 캐나다를 이렇게 서로 비교해 봤을 때 복지는 조금 더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은 더 많이 뛴다라고 볼수 있고요. 한국은 뭐 그렇지 않고 개인들이 이제 연금이라든지 뭐 이제 개인 저축 등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이번 시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내용은 실전을 바탕으로 이제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어디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숫자를 넣어가지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이제 한번 서로 이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 현재 기준으로 미국 소셜 시큐리티는 이제 13만 7,700달러가 넘으면 일단 더 이상 떼지 않습니다. 자기 소득의 6.2%를 떼고요. 메디케어 택스는 13만 7,700입니다. 그래서 1.45%를 떼고 이거 외에 페더럴 택스, 스테이트 택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페더럴 연방 주 세금, 그다음에 이제 주 세금이 이렇게 있고요.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캐나다 펜션은 5.25, 그다음에 임플로이먼트 인슈런스, 그 실업급여가 1.58, 여기에 캐나다 연방세 그리고 프로빈셜 택스 주세 이렇게 또네 가지 세금이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어떤 그 카운티는 뭐 스쿨 택스를 또 떼는 경우도 있고 안 떼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데 대체적으로 같은 뭐 10만 불 정도 뭐 5만 불 택스 브라켓에 있을 때 캐나다 세율이 미국 세율보다 조금 높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본인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취업비자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일을 했으면 여기 이게 제그 리포트가 나온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 오늘 날짜로 온라인에서 이제 그 PDF 파일로 파일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날짜로 이렇게 September 6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잠깐 읽어보면 13만 7,700 달러가 이제 마진웨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Estimate Benefit은 리타이어먼트는 이제 40 크레딧이니까 10년을 미국에서 일을 해야 그 연금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0년을 채우려면 이제 일을 이제 12 크레딧을 더 아니 32 크레딧을 더 쌓아라. 그래서 1년에 4 크레딧씩 그다음에 이제 40 크레딧은 최소한으로 있어야 이제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Disability 이제 그 저기 그 장애연금은 22 크레딧이 지금 현재 있어야 제가 이제 그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8 크레딧을 쌓았으니까
14크레딧을 더 쌓아라. 그러니까 7년을 더 일을 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밀리 서바이벌. 그러니까 이제 사망을 했을 때 이거 역시 22크레딧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7년을 더 일을 해야 이제 22크레딧을 쌓는 거고요. 그 메디케이드는 65세가 돼야 이제 받는 리타이먼트 베니핏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your estimated benefit are based on current law. Congress has made changes. 이게 뭐 매년 바뀔 수는 있지만요. payroll tax는 이제 79%의 스케줄 베니핏. 그래서 이제 뭐요 내용도 뭐 나와 있는데 매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택스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401k, 그러니까 캐나다의 RRSP가 되는 개인 은퇴 저축연금과 심플 IRA에 이제 연금이 있습니다. 제가 뭐몇번 이전 시간에 걸쳐서 뭐 저기 캐나다 이민의 신패러다임이라든지 미국 캐나다의 연금 비교 그런 동영상을 얼마 전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아주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동영상을 전에 동영상을 다 보셨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캐나다하고 미국의 그새어그 저기 은퇴연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캐나다의 펜션 플랜인데요. 또 캐나다의 펜션 플랜을 이렇게 보시면 Estimate Monthly CPP Benefit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역시 이제 그 CRA, 캐나다 레비뉴 에이전시 홈페이지에, 아니 거기 아니고 이제 서비스 캐나다 홈페이지에 그 CPP 신청하는 거에 란에 이제 가보면 이제 Estimate 이제 Income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2008년 1월부터 이제 일을 캐나다에 입국을 했고요. 지금 현재가 이제 2020년 9월이니까 이제 제 이제 이제 지금까지 부은 CPP를 바탕으로 뭐 저는 거의 연간 맥스를 다 채웠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제가 일을 안 하고 여기서 이제 일을 중단했을 경우에 575.96 이제 불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캐나다에서 이제 CPP 받으려면 이제 10년 이상 이제 거주를 하고 이제 세금을 냈었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는 그렇고 영주권자나 이제 시민권자인 경우에 자기가 이제 부은 만큼 이제 받게 되는데 65세에 이제 575.96을 현재 이제 일을 현재 이제 그 근로를 중단하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앞으로 23년 후에 충분히 이게 맥스가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175.83을 받을 거고요. 65세에 은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장애연금이 있는데요. 장애연금은 제가 지금 이제 65세에 이제 그 일을 이제 장애가 돼서 이제 중단했을 때 이제 937.76을 받게 되고요. 이제 575에서 937로 대략 한 350불, 360불 정도를 더 받는 거죠, 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 그 자녀들 한 명당 255.3불을 매달 받는 겁니다. 제가 사망을 했을 때 저의 그 배우자는 65세가 이제 되기 전에는 월413불.31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 아이가 이제 셋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당 255.03이니까 이제 413 곱, 플러스 그다음에 치, 뭐한 700원 한 800불이면은 한 1200불 정도를 제 배우자가 이제 계속 그 매달 받게 되는 거고요. 사망 시에 2500달러를 이렇게 저기 장례비로 이렇게 나라에서 줍니다. 그리고 이제 65세가 넘었을 때 저의 배우자는 이제 제가 사망했을 때 추가로 CPP를 345.57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캐나다에서 이제 12년을 근무했고요. 그 12년 근무 성적에 지금 현재 그 20년 동안 이제 부어서 나오는 575 그러니까 560, 70불에 딱 절반 정도를 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20년치를 그러니까 10년치를 더 따라잡아서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한 20년 일한 사람하고 같이 이제 그 CPP의 수준을 맞췄다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열심히 쉬지 않고 캐나다 와서 일했습니다. 올드 에이지 시큐리티는 이제 40년을 일을 캐나다에서 살면은 주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다른 나라로 파견 갔거나 이제 그럴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 파견 2년 동안 나갔을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캐나다로 이제 거주지를 정하면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올드 에이지 시큐리티가 그 해당 연도에, 그러니까 이민을 와서 계속 산그 연도에 계속 해당 사항이 이제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제 예를 들면 한국에서 뭐한 3년 있었다. 근데 이게 캐나다 회사가 이제 한국으로 파견 나간 게 아니고, 아니면 정부의 기관에서 이제 캐나다, 이제 한국 쪽으로 이제 뭐 주한 뭐 캐나다 대사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3년 나가 있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 거주 제한에서 일단 빠지는 거죠. 그래서 40년을 다 살았을 때 613.53을 받는다. 이거는 일을 안 해도 받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밑에 income plus income of your spouse common law partner가 이제 24,576이면 이제 full benefit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44,592 그가 이제 경우 이제 배우자의 한쪽 사람이 이제 그 OAS 펜션을 받지 않는 경우에 44,592까지 이제 613.53 풀로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44,592가 이제 딱그 이제 그 됐을 때 이제 고 613.53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플러스 GIS는 Guaranteed Income Supplement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613.53하고 이제 1100 얼마죠? 아까 해서 1175.83 그러니까 한 1900불 갖고 이제 생활이 안 된다고 보면 왜냐면 이제 그 44,592 그다음에 이제 뭐1800 18,600 뭐그 정도가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 그만큼을 이제 나라에서 맞춰주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어떤 사람이 이제 40년 캐나다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뭐 장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어서 40년 동안 일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올드에이지 시큐리티가 613.53이 나옵니다. 그리고 CPP는 안 나오고요. 그러면 613.53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나라에서 이제 싱글인 경우에 916.38을 더해주고 그래서 1500불을 벌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551.63을 더해서 1165.16을 이렇게 매달 받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GIS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GIS는 OAS에 그 같이 이제 종속되는 걸로 이제 올드 에이지 시큐리티는 이제 65세가 돼야 받을 수 있는 돈으로 613.53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맥시멈 먼슬리 페이먼트 어마운트가 소득에 따라서 이제 뭐 받는 게 이게 한도가 정해져 있고요. 이 이제 금액이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44,592가 넘으면 두 부부의 합산이 그렇게 되면은 이 OAS를 뭐 전혀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 시뮬레이션인데요. 이제 그 제가 은퇴를 하면 이제 가정은 이제 매달 1,350불에 이제 그 펜션을 계속 붓는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펜션을 이제 깨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인컴은 이제 계속 지금 현재를 유지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의 그 리타이어먼트 금액은 142,800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42,800불에 여기에 대한 가정은 지금 현재 그 회사 연금을 붓고 나서 지금 이제 수익률이 21.1%인데 이것이 이제 계속 매년 유지가 됐다고 일단 첫 번째는 가정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연금을 안 깼다고 가정하고 제 인컴이 줄어들지 않고 이제 지금의 이상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의 그 연금 소득은 연 142,800불이 됩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65세가 되면은 이제 CPP는 캐나다 국민연금은 1,175.83을 받고요. 제가 이제 나는 60살에 은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매달 이제 823.08로 이제 떨어지고요. 나는 이제 뭐 65세가 되는데 건강하고 계속 일을 할수 있으니까 이제 은퇴를 좀 늦게 늦춰야겠다 그러면 이제 1,528.58로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회사에서 이제 직원들을 명퇴 뭐 이제 정년퇴직 이렇게 해서 내보내는 게 60, 65세인데요. 뭐 학교나 뭐 이런 은행 뭐 58세, 60세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뭐 공직은 이제 뭐 65세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걸 그 날짜가 되면 나가라고 이제 회사에서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캐나다나 미국은 자기가 은퇴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65세가 됐는데도 똑같은 일을 자기가 하던 똑같은 일을 할수 있을 때 회사는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이제 없어요. 뭐 퇴직금이나 이런 거를 많이 주고 이제 내보내지 않는 이상.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이제 70살이 됐는데 이제 똑같은 일을 하고 이제 기력이 떨어지지 않아서 계속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이제 70살 뭐 71세 경 대가 돼도 계속 일을 이제 할수 있고 회사는 이제 이거를 이유로 뭐 해고를 할수 없는데요. 실제로 뭐 저희도 그뭐 실력이나 뭐 체력이 된다 그러면 뭐 전기기사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고용을 했는데 65세 그 이제 71세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또몇년 일하다가 또 다시 리타이어를 하고 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뭐 본인들이 체력을 잘 관리한다 그러면 계속 일뭐 심심해서 집에 있기 싫고 돈도 좀더 벌고 싶으면은 이제 계속 일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43년 65세 은퇴 예정이고요. 2008년부터 캐나다에서 일을 했으니까 캐나다에 35년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87.5%를 받게 되고 제가 이제 매월 536.84로 제가 이제 CPP하고 이제 OAS는 합쳐서 한 1,700불 정도 받게 되는 거죠. RRSP는 지금 현재 매달 1,350을 이제 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정도의 상태를 유지한다고 봤을 때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 이제 급여 인상 등을 제외하고 매달 1,350불을 붓는다고 봤을 때 23년 후에는 이제 제이이그 은퇴 연금이 150억이 됩니다. 그래서 150억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원금이 46만 7천 40불이죠. 그러니까 제가 원금은 2042년까지 46만 7천불을 붓지만, 그러니까 약 한국 돈으로 이제 4억 5천이라는 되는 돈은 붓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복리로 붙어서 150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있는 그래프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GIC 같은 이제 CD나 GIC 같은 그런 이제 은행성 그뭐 원금 보장형 채권을 이제 여기 1.5%로 넣으면 기껏 해서 이제 뭐 6만 7천불 부었던 게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데요. 일단 5%만 이제 올라도 이제 뭐 96만 8,528로 이제 원금의 두 배가 되고요. 뭐 10%를 부으면은 이게 더 2밀리언이 되고 그다음에 15%의 마크업만 돼도 현재 5.2밀리언이 되고 20%의 마크업을 하면은 이제 12밀리언이 되고 21.10이 되면 이제 15밀리언이 됩니다. 물론 그때 가면 23년 후에는 뭐 150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많이 크지 않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10배가 더 올랐다 그러면 지금 이 150억이라는 돈이 지금 가치로 뭐한 15억 정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65세에 150억을 타게 지금 되어 있는 타겟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그 23년 동안 지금 이런 상태로 물론 이 이상의 그 일을 이제 할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쉬지 않고 월 1,350불에 이제 그 연금을 부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150억이 된다는 뭐이 가정에는 계속 이 매년 이 캐피탈 게인이 이제 20%로 올라가 있어야 되겠지만 뭐 어떨 때는 뭐 코로나 사태 때 마이너스로 이제 확 떨어진 적도 있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한 15%를 이제 그 15%나 10%의 마크업을 현실적으로 10%라고 가정을 해도 그래도 이제 제가 부은 이제 4억 5천은 이제 이거는 이제 20억이 이제 5배 이상 이제 4배 이상 뛴다는 그 가정이 되죠. 그러나 이제 10%와 20%의 차이는 뭐 엄청난 차이가 이제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제 1.5% 정도의 이제 그 이자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그 47만 4천, 46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20%가 넘게 되면 이제 120억에서 150억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뮤추얼 펀드 지금 현재 그 수익률이 코로나 때 완전 꺾였다가 다시 이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마이너스였다가 다시 지금 8.7%로 올라갔는데 7월 2일 이후에 그리고 지금 향후 1년 동안은 16.9%였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했을 때 이제 뮤추얼 펀드의 수익률은 21.1%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다음은 이제 텍스 이제 그 디덕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컴이 이제 12만 불, 가구 소득 12만 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세, 연방세 다 포함해서 대략 한30% 정도를 띱니다. 그 30%에는 이제 기본 공제가 포함된 거고요. 그다음에 자녀가 3명이 있고, 그다음 배우자 소득이 이제 좀 낮아서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해서 이제 30%가 되는데요. 뭐 싱글이고 이제 뭐 가족이 없고 그런 경우는 택스가 더 많이 나갈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일단 현재로 이제 이렇게 떼는 금액은 이제 주급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주에 일주일에 2,307.69를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받는 이제 실수령액은 1,536.40입니다. 그래서 이제 771.29를 세금으로 떼고 실제로 받는 실수령액은 1,536.40입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이게 계산기를 이렇게 두드려 보면 여기서 이제 1,536.40 나누기 2,307.69를 하면 66.577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 34% 정도의 세율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29.87이었던 이유는 이제 가족 이제 그 공제를 이제 더 집어넣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실제로 이제 그34% 정도 세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컴 넷 먼스는 6,657.73불이었고요. 이제 12만 불을 벌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18%는 대략 한 21,600불이죠. 근데 이제 조금 더 벌었다고 해서 이제 RRSP를 24,000불을 그리고 기존에 있던 룸하고 다 합쳐서 대략 한 24,000불을 이제 집어넣습니다. 이게 RRSP로 최고로 돈을 집어넣을 수 있는 연간 한도는 27,830불이고요. 예를 들면 누가 이제 12만 불을 벌었는데 룸이 이제 10만 불 있다고 그래서 그 RRSP를 뭐 10만 불을 한꺼번에 다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27,830불까지 부을 수 있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2,000불은 이제 초과로 할수 있지만 이제 세금 공제는 안 되고 2,000불이 넘으면 월 1%씩 페널티가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4,000불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 2,478.15가 돌아와야 되는데 리턴이 12,362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RRSP 24,000불을 저축을 했는데 얼마가 이거를 텍스 리턴으로 돌아오냐? 그러면 1,385불이 그대로 돌아와요. 텍스 리턴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월 28일 날 제가 24,000불을 확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3월 1일 날 제가 리턴을 했어요. 3월 1일 날 리턴을 하면 이 24,000불을 RRSP를 냈다고 이제 집어넣죠. 이제 그러면 그리고 리턴을 하게 되면 2,478.15가 나와야 될 게, 이게 저기 12,362가 리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24,000 넣고 만 불은 12,362를 뺐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쓴 비용은 1,385이고요. 그리고 저축은 저축대로 그대로 있는 거죠. 24,000불이 또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또 뮤추얼 펀드에서 돈이 왕창 또 불어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12만 불을 벌면 택스는 이제 32,094.9이다. CPP 캐나다 연금은 2,898불까지 1년에 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고 EI는 856.36까지 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세액은 35,849.28로 실제로 35,849.28 나누기 12만 불 했을 때 이제 29.87이 퍼센트가 이제 저의 이제 세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략 한 33%에 34% 정도 이제 그런 세금을 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만 불 소득 기준으로요.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제 RRSP 컨트리뷰션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리턴이 43.27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 텍스 레이시 29.87%였는데 이 24,000불을 넣고 나서 내그 세금을 실제로 낸 세금은 19.16%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낮출 수가 있어요. 저축은 저축대로 하고 제 소득은 12만 불에서 9만 6천 불로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2만 4천 넣고 1만 2천 불 받고 그렇기 때문에 매달 이제 보통 이제 6,500불 정도를 저축하시는 분들은 아니 근로소득이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서 이제 매월 2,000불을 저금을
할 생각을 하시고 매월 넣던지 아니면 한꺼번에 럼섬으로 넣던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00불 저축하고 1,000불은 그대로 돌아오는 거니까요. 돈 물론 6,600불 쓰다가 2,000불 더 써서 4,600불로 쓰려고 하면 물론 빠듯하죠. 빠듯한데 이제 뭐 그만큼 저축을 하려면은 이제 그만한 이제 sacrifice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도네이션 있어요. 도네이션은 이제 그 charitable organization 그러니까 뭐 교회라든지 뭐절 그다음에 뭐 천주교 그다음에 이제 뭐 사회단체 그다음에 뭐 시청 뭐 이런 데다가 뭐 그다음 학교 이런 데다가 도네이션 할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한 달에 $1,000씩 도네이션을 해요. 그럼 1년에 12,000불 도네이션 하는 거죠. 텍스 리턴 하게 되면 이게 5,026.49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턴 레이스는 이제 41.89가 이제 돌아오고요. 액추얼 도네이션은 이제 581.13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물론 그 소득이 없으신 분은 리턴이 한 푼도 안 들어와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1년에 15,000불을 벌었어요. 근데 저기 한 달에 500불씩 이제 6,000달러를 이제 그 도네이션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거 6,000달러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돌아오는 게한 푼도 없습니다. 도네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도네이션 그러니까 급여 소득이 높고 그다음에 그만큼 이제 도네이션을 했을 때 그만큼 이제 다시 자기 텍스 리턴으로 돌아오지만 이게 12,000 그 불이 이제 17,888.49로 이제 올라간 걸 보니까 많이 체니처블 도네이션은 12,000불 하고 실제로 이제 5,026.49가 돌아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금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그 리턴이 그만큼 돌아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간단하게 그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은퇴연금을 늘리고 은퇴 자산을 이제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금융적인 측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뭐 부동산으로 이제 임대소득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투쓰리자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제 뭐 주식을 한다 하신다든지 여러 다른 방법으로 이제 그런 은퇴연금에 이제 인컴을 늘릴 수는 있지만 저는 이제 가장 이제 원론적인 접근으로 캐나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45세 그러니까 보통 이 사람들이 25세에 결혼을 했다고 하면 20년이 지난 45세에는 자녀로부터 독립을 했고 이제 모기지도 어느 정도 다 페이오프가 다 끝났고 자동차도 이제 어느 정도 다 페이가 됐고 그래서 페이가 하나도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나는 이제 그내 연금에 내 소득의 18%는 무조건 이제 은퇴연금으로 저축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많은 대부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여기 표현을 했던 그런 이제 그 50억에서 150억 프로젝트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은퇴하고 나서 이제 풍요로운 삶은 그 얼마나 그 근로자일 때 저축을 했느냐가 그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RRSP 사가지고 뭐 손해봤느니 물론 손해봅니다. 내야 될 택스를 안 냈던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다음에 10불을 벌었는데 돈이 급해갖고 거기서 이제 뭐 은퇴 계좌에서 4만 불을 꺼냈어요. 그럼 내 소득이 14만 불이 되죠. 그리고 그만큼 택스를 또 내야 되니까 뭐 4만 불을 꺼냈는데 실제로는 5,000불밖에 못 받았다. 그냥 뭐 15,000불이 날라간 거죠. 근데 사실 날라간 게 아니에요. 그 택스를 홀드하고 있다가 그걸 이제 낸 것뿐인데 실제로 4만 불을 꺼냈는데 그 내가 부은 돈도 4만 불인데 25,000불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택스 내고 이거 내고 받고 이런 거를 가정을 했을 때, 나는 완전히 망했다. 4만 불 이제 찾았는데 실제로 25,000불밖에 못 받았고 택스 낼때 이게 더 냈고 이제 애들 베네핏도 깎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은퇴 계좌에 돈이 많이 있어요. 은퇴 계좌에 한 20만 불 이렇게 있어요. 올해는 완전히 쉬고 싶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뭐 세계 여행을 다닐 거예요. 돈이 한 7만 불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7만 불을 딱 꺼내서 나는 그 대신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 7만 불에 대한 이제 그 소득세 한뭐 15,000불, 16,000불 요거 내고 1년 내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돈을 쓴 겁니다. 그게 이제 안식년 개념이고요.
일단 자기 은퇴 연금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뭐 나중에 페널티로 그걸 찾는다고 할지라도 이제 뭐 유사시에 이제 뭐 이머전시 상황에서 많이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초 집을 주택을 구매할 때그 돈을 이제 2만 5천 달러씩 부부 각각 이렇게 꺼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집을 이제 그 영주권을 받고 이제 집을 사실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 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한번 잘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